방한 중인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. 어제 한 행사장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의 연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유명 아이돌 그룹 샤이니를 직접 언급했기 때문이죠. 어찌된 영문이었을까요? 오늘 양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함께 여러 정치권 뉴스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첫 번째 소식은 진짜 샤이니를 알고 얘기한 걸까입니다. 오바마 전 대통령의 아까 이상국 부장이 얘기한 그 관련 언급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. Some of our young people in America are learning to speak Korean so that they can keep up with the band SHINee. In exchange, I understand SHINee has developed a passion for America's In-N-Out burgers. 실제 샤이니 멤버 민호 그리고 키 씨는 미국 서부의 명물 In-N-Out 햄버거를 좋아한다고 이렇게 SNS를 통해서 밝힌 적이 있는데 신기하게도 오바마 전 대통령이 그걸 또 어떻게 알고 콕 집어서 저런 언급까지 했던 겁니다. 뭐 알고 말했든 주변 스태프들이 써준 걸 읽기만 한 거든 샤이니로서는 정말 기분이 좋았겠죠. 자 그래서 키 씨가 그 SNS에 이런 오바마 전 대통령 우리를 언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뭐 이런 화답을 전했다고도 합니다. 자 다음.